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입니다. 여러분 슬로우 왕은요 정말 이 옥스윙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천천히 어떤 느낌으로 간다라는 디테일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레슨을 추구합니다. 자, 드디어 옥스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옥스윙의 기본 개념 그리고 더 깊이 하려면 옥스윙 바이블이라고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그 시리즈를 가서 시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셋업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하프 백스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컨벤셔널 스윙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설명한다 한 20분 걸려. 근데 많이 있어 지금. 그래서 옥스윙 개념 그렇게 치면 옥스윙이라고 치면 막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거기서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셋업에서 하프 백스윙까지 가게 되는데 옥스윙은 그냥 무조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라고 생각되시면 그쪽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이 오른발 안쪽에 놓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옥스윙 아카데미 또는 이병옥 골프학교는 옥스윙 1, 옥스윙 2, 옥스윙 3, 옥스윙 4라고 해서 옥스윙 1은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 옥스윙 2는 왼손으로 치는 스윙, 그 다음에 옥스윙 3는 양손으로 치는 스윙, 옥스윙 4는 타겟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골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유료화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옥스윙 오리지널은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을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쓸 수 있는 건 정말 좀 많은 탁월한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은 그냥 오른발 쪽으로 옮겨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 놓으면 치기 멀거든. 그래서 오른쪽에다 두고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드레스를 하면 손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른발 쪽에 그게 아니라 약간 왼발 허벅지 쪽에다가 뒀을 때 훨씬 더 왼쪽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파워풀한 히팅을 할 수 있다. 왜? 무조건 뭐 공은 오른쪽에 있지만 힘을 쓰는 발은 왼발을 디뎠을 때 힘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반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면 발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건 왼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두고 왼쪽 허벅지 그렇죠? 왼쪽 허벅지에다 두고 공은 오른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있다가 딱 갖다 놓으면 이제 페이스가 열리잖아요. 근데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두지 말고 약간 타겟 쪽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셋업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발 쪽에다 두고 자, 왼쪽 허벅지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여기에서 쭉 빼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양손이 최대한 단거리로 최단거리로 이 오른쪽에 있는 벨트 라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통 벨트라인 통과하라고 하면 이렇게 페이스가 막 뒤집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옥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자 갑니다.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스퀘어죠? 스퀘어죠? 최대한 안쪽으로 통과를 해요. 자 또 이렇게 안쪽으로 통과를 해요. 그런데 옥스윙은 그 컨벤셔널 스윙하고 다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손을 갖다가 유지한 상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오른손으로 제껴서 오른손으로 확 제껴서 오른손으로 제껴서 통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제끼면 스윙 아크가 좀 작아지는 대신에 좀 더 파워풀하게 공을 히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중에 지금 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른손으로 스타트하는 것도 권장을 하지만 나중에 스윙을 좀 크게 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손을 크게 쓰지 않고 바로 벨트라인을 통과하면서 벨트라인 옆까지 오는 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기억나세요? 컨벤셔널 스윙에서 제가 그 유니버설하게 쓴다는 거 클럽 페이스가 지면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뭐냐면 제 등각도와 일치해야 되는 이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뭐 컨벤셔널이건 뭐건 무슨 옥스윙 몇이건 뭐 안드로메다 스윙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바로 안쪽으로 뺍니다. 이때 하체 움직임은 이렇게 열어줘도 괜찮아요. 하체 움직임은 열어줘도 괜찮은데
회전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컨벤셔널 스윙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건 일단 여기까지는 그대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프백에서 탑 올라갈 때 이제 저는 하체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체도 크게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손목도 크게 쓰지 말고 바로 양손목이 벨트라인을 통과해서 내 뒤쪽으로 지금 가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아셨죠? 자, 가봅니다. 슬로우 모션. 클럽 페이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바닥을 보면서 최대한 가까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손하고 일치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훨씬 손보다 뒤로 가 있죠. 자, 다시 그래서 양손 뭉치가 이 오른쪽 편에 다 왔을 때 거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빼고 쳤을 때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참 자연스럽게 드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질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옥스윙은 뭐 사실 뭐 공 치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백스윙을 시작을 할 때 어느 라인을 통과를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셋업에서부터 하프 백스윙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프 백스윙부터 탑스윙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